작사! 작사! 도일이 관제! 상선! 상선! 상선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대거라. 그걸 제가 어찌합니까요? 전우치가 데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좌상대가 상선의 속셈을 알려주면 죽이 쓰시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조하셨던 돈과 땅은 받지 않을 테니 제발 풀어봐 주십시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기 마련이지. 이젠 쓸모가 없어진 놈이다. 좌상대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상선, 정신이 드시오.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소신의 불충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니요, 모든 게 다 과인이 못난 탓이요. 전하, 전우치에 대한 오해를 푸시옵소서. 전우치가 아니었다면 소신이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내가 금이 종사관이 도수를 쓰는 것을 소신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큰방 상궁이 죽던 날 소신이 본 자가 종사관이옵니다. 유심히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상선. 상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응거시켜줄 수 있겠는가? 상선이 살아있는 것을 알면 좌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중전마마께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그동안 내가 미혹하여 너를 믿지 못하였는데 미안하다. 용서하거라. 아닙니다, 전하. 내게 많이 서운하였지. 원망하였다 해도 할 말이 없구나. 제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에게 정이 하나 있다. 혹시 내가 앞으로 잘못을 하거든 언제든 꾸짖어다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충고하고 지켜봐다오. 그리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이다. 예. 매번 어찌 그리 선선히 답하는 것이냐. 너의 도량과 여유가 부럽구나. 나에게 실망을 느껴 나를 떠났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너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나 또한 언젠가 너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하. 서두르시지요. 중전마마께 미리 통기를 해두었으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 마마, 바람이 차옵니다. 안에서 기다리시지요. 어찌 그러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먼 길로 오신다는데 혹 명경 가진 것 있나요?
따로 단장하시는 것보다 더 고우십니다. 걱정 마세요, 마마. 곱게 보이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괜히 야위어 보이기라도 하면 전하께 상심을 드릴까, 그게 걱정입니다. 중전! 전하! 많이 야욕구려. 아니옵니다. 신첩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외려 전하께서 더 여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전하를 배우니 저도 모르게. 전하를 배웠는데 웃어야지요. 얼굴이 자구려. 전하. 이 사람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아이고, 아니 즐겁지 않고요. 요새 매상이 아주 팍팍 오릅니다. 팍팍. 아니 아픈 사람이 많은 게 그리 즐거운가? 어? 사람이 만보를 곱게 써야지. 아니 저는 뭐 땅 파먹고 삽니까? 직업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 세상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니 근데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 요즘 하루가 멀다고 저자에서 칼부림이 나지 않습니까? 다친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금기 낀 놈들이니 당당하게 치료받겠다고 나다닐 수도 없고, 칼집 맞은 데 바르는 약은 동이 나서 부르는 게 값이고,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하,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사재기라도 해두는 건데. 뭐야? 잠깐 나 좀 보자. 지금 바빠. 나중에. 아니 잠깐만 보자니까. 빨리 빨리. 조금만 계세요. 금방 올 테니까. 아 왜? 지금 바쁜데.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여? 아니 갑자기 산에 왜 이렇게 많아? 무슨 일 터졌어? 시장에서 난전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자리세를 걷는 거미가 바뀌었대. 아 근데 자리세를 세 배나 올렸다지 뭐야. 그래서 포청에 발굴을 하고 싶대. 검게?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해줄게. 주사는? 뭔가 이게? 한번 읽어보시죠. 근자에 한양 도성 안에서 검게 무리들의 칼부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 검게들이 구역싸움 하느라고 칼부림 벌어지는 게 뭐 어디 하루 이틀인 줄 알아? 그게 무슨 기사감이 돼? 아 이번엔 좀 다르다니까요. 갑자기 나타났다는 검게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답니다. 거침없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데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수상해. 아이 검게들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지 뭐 미적미적 확장하는 줄 알아? 아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사감만 찾지 말고 그 훈훈한 미담을 찾아오란 말이야, 미담! 주설은 급보입니다. 급보? 이게 무슨 소린가? 정성대군이 돌아가시다니! 에? 정성대군이 돌아가셔요? 아니 어쩌다가?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가만, 기별 소리들은 아직 안 왔나? 소인, 이씨 여기 있습니다요. 그 빨리 지필목부터 챙기게. 가서 사실 확인부터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군발할 수도 있으니까. 예, 주사들. 아니, 나리오, 나리오. 대체 정상대원이 누구신데 이렇게 난리십니까, 고마. 주상전의 친동생이시다. 만약에 전하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시기라도 하면 그 뒤를 이어 임금 자리에 오르실 첫 번째 분이시지. 임금님이라예? 다 챙겼나? 아, 예, 예, 주사들. 가시죠. 나리오! 고생하십니다. 조보소 주사다. 하튼 소리하지 말고 썩 비키거라. 하지만
내겸 정상원께서 이 자가 썩 비키지 못해! 검진이 끝났나? 예. 낱말을 하셨다는데 사실인가? 예. 사냥터에서 말에서 떨어진 채 발견되셨답니다. 낙마를 하면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검안서를 볼 수 있겠나? 이 말이 대군께서 타셨다는 말인가? 예. 야 이놈아, 어? 네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어?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안장도 제대로 묶여 있고 말도 별로 흥분한 기색이 아닌데, 아니 대군이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셨을 텐데 어쩌다가 낙마를 하신 걸까? 잠깐만요. 저 빙빙 보소, 빙 보소. 아니요, 이상한데. 등자가 있으니까 이래 똑 잘리피는데. 예? 저도 이미 보았습니다. 등자에 연결된 가죽이 낡아서 끊어진 듯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내 말에 대해서 좀 아는데 보소. 이 안장이 다른 데는 다 깔끔하잖아요. 근데 등자 이 줄만 딱 잘리딱하는 건요, 이거는 우리 사복시 종놈들이 아니십니까? 좀 성깔 좀 있는 양만 애들 골탕 먹일 때 이래 일부러 딱 잘라놓거든요. 그래? 아니 그러면 누군가 일부러 가죽을 갈아서 끊어지게 했다는 건가? 어? 바로 그거라요. 맞습니다. 그래. 그죠? 그 점이 의심스러워 알아봤지만 마구간에 드나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것만으로는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면 정말 단순한 낙마로 인한 사고사였단 말이냐? 예.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낙마를 할 때 나타나는 상흔이었습니다. 말발굽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아우님이 이리 허무하게 먼저 갔다. 전하께서 후사가 없으실 경우에 다음 보위에 오르실 분이 정성대군 아니십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변을 당하셨으니. 사고라 하지 않습니까? 꽤나 넉척하지 마세요. 뭔가 찜찜해서 안 그럽니까? 혹시 누군가 손을 쓴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씀이요. 안 그래도 내가 검안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뭐 그렇다면 뭐 불행 중 다행이고요.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게요? 아닙니다. 아, 눈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마님. 외관은 좀 어떠한가? 심려하신 덕분에 별일은 없습니다. 가지고 온 것들을 집사에게 전했는데 아직 못 받아보셨습니까? 봤네. 지난달보다 액수가 좀 늘었더구만. 예, 이익이 좀 늘어서요. 헌데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잡스러운 꿈을 꾸느라 잠을 좀 설쳤네. 꿈이요? 무슨 꿈입니까? 제게 말씀을 해보시죠. 천한 재주지만 제가 해몽을 좀 합니다. 꿈속에 내가 머리에 쓴 갓을 벗고 깊은 우물에 들어가는 꿈을 꿨네. 근데 우물에 해가 빠져서 어찌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떤가? 흉몽은 아닌가?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대감마님, 소인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조를 해주시겠습니까?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조를 해주십시오. 내가 왜 자네를 버리겠나? 어서 해몽이나 해보게. 갓을 벗는다는 것은 대감마님의 위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중궁궐로 들어가신다는 걸 뜻하고요. 그럼 해는? 나라를 창업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제왕이 되신다는 뜻이지요. 하, 이 사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이 나라 조선을 세우신 태조대왕께서는 무너진 집에서 석가래 세 개를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꾸신 후에 조선을 얻으셨습니다. 마침 정성대군이 사고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뜻이 있는 징조인지도 모르죠. 아무튼 훗날 소인과 맺은 약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되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있겠느냐? 좌상의 욕심에 불을 놓았으니 이제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갈 것이다. 좌상이 강림이 너를 내금위장으로 승진시킨다고 약조를 했다. 주상의 지근거리에서 주상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거라. 전우치와 선이 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 백부님.